Sometimes. 아이바네즈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태씨와 함께 오늘은 아이바네즈의 오염 베이스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반가운 나비 형태의 이 로고 그렇죠? 보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나비를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하고 되게 좋은 점수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모델은 그거랑 이거랑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865입니다. 865SC고 오늘은 1835인데 근데 이거와 비슷한 모델은 이제 1825 모델을 이것도 5현인데 그때 2018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5년 전인데 승채 씨가 어려 보여요, 아주. 네. 여기 사진에 오, 나도 어려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앞서서 네. 10년을 먹었기 때문에. 우와. 좀 변했죠. 네, 승채 씨는 외관만큼 묵직한 베이스. 저는 묵직한데 놀 때는 누구보다 신나는 친구. 그래서 9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스쿼드 전 시절이었고요. 9점 8점 나왔고 지난번에 했었던 BTB 865SC 나비 문양을 저희가 제대로 처음으로 봤었던 그 모델은 1349,000원 가성비도 상당히 훌륭했었는데 82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2817-1719 2918-1818 둘 다 디자인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줘서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승치씨는 나비네? 저는 3인분 같은 1인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BTB 1835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가격대를 좀 많이 올려서 가요. 2219,000원입니다 이 BTB를 설명을 들어가서 보면은 고급형 베이스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악기 설명해 보면 선별된 목재, 넥스루 구조, 최고 수준의 부품, 훌륭한 마감 등 BTB 시리즈는 일반적인 일렉 베이스의 한계를 넘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BTB라는 약자가 Beyond Bounds, 한계를 넘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좀 고급화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1835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221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4cm, 무게는 4.2kg, 두께는 39mm, 12프렛 뒤뜰레는 90mm입니다. 탑은 부빙가, 그리고 부빙가 백, 애쉬 윙이 달려있는 바디입니다. 지금 넥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쭉 길게 가는 여기가 상당히 화려하게 목재 구성이 되어 있죠. 9피스고요. 메이플 부빙가, 빵야빵야 메이플, 그리고 아마 부빙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좋습니다. 9피스. 그리고 와. 헤드머신에 근데 진짜 화려하게 쭉 밑에까지 뻗어 있는 게 정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헤드머신에는 고도의 금장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7mm 바운드 빵야빵야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발론 오프셋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889mm,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 제로 프렛이 존재합니다.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넥 픽업, 브릿지 픽업에 각각 아귤라의 DCB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바네즈의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 프리퀀시는 뭐 여러분들 맨날 이제 해서 잘 알고 계시죠. 250, 450, 700입니다. MS5, MR5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EQ는 중립이고요. 일단 미드는 250에서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뭐 기본 톤 자체가 뭐 워낙 좋죠. 와, 앞에 픽업입니다. 피업이요. 묵직하고 사운드가 네. 네, EQ 바이패스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자, 이제 EQ
교환하고 250 미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미들을 다 올리고 컷을 해볼까요? 올려서 볼까요? 한번 올려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겁죠? 바로 컷 해볼게요. 250 컷한 소리 확 빠지죠? 기둥뿌리가 뽑히는 느낌? 450 실험해볼게요. 네, 450 빼고 네. 소리 보통 이 상태로 많이 이제 이것도 뭐 0까지 내리진 않고 적당히 내리고 합주 같은 거 할 때 네, 올리면 세팅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올리고는 못 써요. 좀 빼는데 보통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올리면 소리가 되게 매워지죠, 가운데가. 700 다 올린 소리입니다. 700 빼볼게요. 로우도 한번 올려볼게요. 오, 야, 뱃산 실험 끝. 네, 굉장합니다. 네.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기본으로 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인토네이션 좋고요. 좋네요. 한줌 붙여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펑키부터.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거 하나, 느린 거 하나 장르별로 들어봤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똘망똘망한 미들 사운드. 네. 네, 좋습니다. 뭐 미들이 아까 되게 알갱이가 잘 살아있고 네. 똘망똘망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피지컬이 워낙에 훌륭하고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이런 디자인과 이 강력한 피지컬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아홉 겹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총알이 뚫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BTB 방탄 베이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강렬합니다. 와우.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낮아요. 승채 씨는 사운드는 뭐 올라가지도 않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난 시간에 그 나비 첫 등장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더 셌던 것 같고요. 오늘도 80점, 준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BTB, Beyond the Bounds 시리즈 아주 좋은 퀄리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바네즈 오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Fender 컷샵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타임머신 시리즈 63이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가격은 확 올려서 700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Fender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